오늘은 꼬막 비빔밥이 생각날 때 꼬막이 없다면 대신할 수 있는 맛있는 바지락 비빔밥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추는 소포장된 건데 이거 반단 사용할 거예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 털어내 주시고요. 작게, 그렇지만 너무 작게 말고 한 0.5cm 길이 정도로 쫑쫑쫑 작게 썰어주세요. 꼬막 비빔밥이나 이 같은 비슷한 바지락 비빔밥을 할 때는요, 부추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의 재료, 이거 꼭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오이고추나 풋고추, 그 다음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아요. 저는 오이고추 두 개와 홍고추 하나 사용했고요. 이 친구들은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 닦아낸 다음에 씨까지 같이 쫑쫑쫑 다지듯이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매콤한 거 좋아하신다면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도 되고 청양고추 아주 조금 넣어도 좋아요. 진짜 그 채소는요, 부추랑 오이고추나 풋고추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이제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양념 재료 표시한 대로 한 볼에 넣고서 잘 섞어주시면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양념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잘 섞은 다음에 만들고 나서 좀 한 3분의 1가량은 미리 덜어내 놓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아요. 비법이라고 꼽자면 액젓 정도 될 것 같아요. 액젓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제가 바지락살 맛있게 오동통하게 데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 1.5L를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식초 넣고서 바지락살 넣고서 30초만 데쳐주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오동통하고 씹는 식감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 더 뭐냐면 바지락살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서 이물질 제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통통하게 잘 삶아졌죠? 이거 물기 빼서 준비해 주세요. 재료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 아까 덜어낸 볼에 손질한 채소와 우리가 데친 바지락살 있죠? 그거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너무 힘줘서 버무리면 부추에서 풋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어서 좀 더 버무려 주세요. 들기름이 좀 더 좋고요. 참기름 사용하셔도 무방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깨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뿌린 다음에 한 번 더 버무려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으세요. 통깨 꼭 잊지 말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플레이팅 해줄 건데요. 좀 큰 넓적한 그릇에 우리가 무친 바지락 무침을요, 반달 모양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반달 모양 올린 다음에 나머지 반에는 비빔밥을 올려줄 거예요. 그 볼에 남은 양념을 이용해서 밥을 비벼줄 건데요. 밥 두 공기 분량이고요. 여기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 뿌리고 조물조물 맛있게 버무려주면 되시는데 양념이 모자르다. 그때는 아까 남겨둔 양념 있죠? 그거 좀 추가하셔도 되세요. 역시나 통깨 솔솔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비벼주세요. 자, 이제 이 비빔밥을요, 바지락 무침 옆에 다시 예쁘게 놓아줄 거예요. 이거 그냥 스푼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닐장갑 손에 껴서 하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가운데 예쁘게 놓아줄 건데요. 김가루가 없다면 저처럼 조미김 위생봉투에 넣어서 막 부셔준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세요. 김가루 없으면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왠지 이거 뿌리니까 조금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다양해서인지. 그래서 웬만하면 김가루 넣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